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페리페라에서 새로 나온 틴트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번 틴트는 사은품으로 이거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립 제품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함인데 이게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 올줄 알았는데 제가 다섯 컬러 전 색상을 다 샀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다섯 개가 왔어요. 이 사은품이 립한 개당 하나씩 오나 봐요. 이렇게 다섯 개가 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잉크 마트 블러 틴트. 아이고, 이것도 컬러를 다 다르게 보내주셨어요. 여기에다가 잉크 타투 스틱 이것도 하나 이렇게 같이 왔어요. 저는 틴트 다섯 개를 구매했는데 사은품이 11개가 왔어요. 완전 장난 아니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발라볼게요. 1번 코랄 제주주. 이 틴트 진짜 가볍게 말려요. 이 컬러는 연하게 발색하니까 오렌지빛이 많이 감도는 코랄 컬러예요. 이 오렌지빛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웜톤 분들이 되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역시 저는 플립을 훨씬 더 좋아하나 봐요. 플립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진하게 발색했는데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죠. 아주 쌍콤해서 지금부터 바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페리페라는 이런 오렌지빛 도는 코랄 컬러가 진짜 예쁘지 않아요? 항상 이런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코랄 좋아하시면 이거 장만하세요. 이거 진짜 예뻐요. 두 번째, 원앤 올리. 연하게 발랐을 때는 핑크에 플럼이 조금 섞인 듯한 그런 색깔이었는데 플립으로 바르니까 플럼이 되게 강하게 도네요. 이렇게 명도가 낮고 딥한 컬러 잘 어울리시는 쿨톤 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색상이에요. 저도 이런 플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런 컬러를 메이크업 많이 덜어내고 립으로 이렇게 포인트 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3번 지분 차지. 이 컬러는 되게 부드러운 말린 장미 컬러예요. 파스텔 계열의 옷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이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되게 차분하고 톤 다운되어 보이지만 명도가 되게 낮거나 하진 않아요. 4번 입주 완료.
이 컬러는 딱 오렌지 레드. 이 컬러가 제일 상큼해요. 여름에 발라주면 진짜 예쁜 색깔. 저 원래 이런 좀 쨍한 오렌지 레드 바르면 되게 김칫국물 물든 그런 컬러 같아가지고 되게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칫국물 묻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예뻐요. 5번 그저 빛 우주. 컬러는 고흐의 빈티지한 레드라고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진짜 레드긴 레드인데 약간 빛발해져서 핑크가 된 그런 빈티지한 레드 컬러예요. 그렇다고 핑크가 강하게 보이는 그런 레드는 아니에요. 빈티지한 레드 컬러여서 이렇게 풀립으로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데일리로 바르기 굉장히 좋은 컬러예요. 오늘은 이렇게 다섯 컬러를 발색해 봤어요.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 너무 빨리 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틴트의 가장 큰 장점은 가볍게 올라오는 거. 저는 풀립으로 바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벨벳 틴트를 좀 딥하게 올리고 싶을 때 무거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가벼워서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컬러감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그냥 제 취향은 이번 원앤 온리 그런 플럼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이런 빈티지한 레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코랄 컬러를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1번 코랄 대주주 컬러가 진짜 예뻤어요. 오렌지 코랄 즐겨 바르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런 벨벳 틴트는 마스크에 진짜 많이 묻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안 묻어나와요. 지금 이거 바른 지 5분 정도 지났는데 대박이죠. 이 손등에다가도 한번 해볼게요. 저 방금 이렇게 손등에 완전 비볐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술 안쪽에는 이렇게 묻었어요. 방금 이렇게 비볐는데도 손등에 번지지도 않았어요. 이 마스크랑 이렇게 비비면서 저 얼굴에 이렇게 번진 적이 진짜 많거든요. 이건 이런 벨벳 제형인데도 그럴 걱정이 없어요. 컬러감도 진짜 예쁘게 나왔고, 마스크 안에서 번지지도 않고, 입술 위에 올렸을 때 되게 가벼운 거. 이세 가지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 신상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되게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틴트 사면 가지고 올게요.